롤체는 유튜브. 자, 첫 번째 템 에코 좋아요. 자, 에코가 떴으니까 뭐 고물상 혁신가 요런 쪽 노려주면 좋겠죠. 초반 여눈 신드라 아리우스 사볼게요. 예견 전투 마법사 숲의 부적, 이거는 예견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먹고 일단 곡궁은 빼줄게요. 스태틱 줄 확률이 좀 높아요. 그러면 카밀로 암라인 세워주면서 일단 이런거 시계태어 혁신가 받아주면 좋구요. 그럼 요것도 사야되는데 템 뜨는거 보고 사도록 하겠습니다. 오, 지팡이 진짜 좋다. 스타트 좋아요. 스태틱에 그냥 모렐로 에코 노려주면서 해주면 되거든요. 일단 스태틱 주시고 요거 주시고 레벨업하고 혁신가까지 올려주고 마무리를 해볼게요. 서로 만나는데? 일단 암라인 줄게요. 어, 뭐야, 지고 싶으신가 이분? 일단 잘 이겨주는 거 좋아요.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 다음 라운드에 이즈리얼, 카밀 요거 이성장만 되잖아요? 게임 끝납니다. 너무 쉽게 할 수 있어. 자, 역시나 이즈리얼, 카밀은 안 떠줬고요. 이대로 한 번 더 진행하는 걸로 할게요. 이분 오랩 찍으신 분인데 제발 이겨줘. 이길만해? 이겼다. 이겨. 그렇지. 자, 이즈랑 카밀은 역시나 또 안 떠졌고요. 지금은 이자를 살짝 봐주는 게 좋겠죠. 다음 턴에 제발 떠주세요. 두 마리. 자, 이번 상대 지금 돈 모으시는 중이라 일단 너무 쉽게 이겼고 제발 다음 턴 이즈리얼 카밀. 여기서는 장갑이나 음전자거든요. 잠깐 먹을게요. 와, 됐다. 이 정도로 떴으면은 피관리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이제 1코짜리 많이 찾았으니까 레벨업 해주면서 진행하는 걸로 하고요. 지금 당장 올렸을 때 좋은 거 뭐 암살자나 도전자죠. 시너지 상으로는. 근데 없으니까 요거 한 마리 더 올려도 되는 거예요. 혁신가를 올리면은 얘가 세집니다. 950, 80, 1000, 90 올라갔죠. 자, 일단 너무나 잘 이겨줬고 지금 요거 싹 다 팔게요. 지금 다 필요 없는 친구들이죠. 그리고 얘는 페어니까 혹시 이성작 되면 지금 신즈 내리고 올려줘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즈리얼 하나 사줘보고 나중에 갑자기 혁신가로 조합이 된다면 그때 요거 스태틱 빼줄 확률이 있죠. 자, 이번 상대도 잘 이겼죠. 5연승 좋습니다. 진짜 역대급으로 운 좋은 판이에요. 그리고 코르키로 바꿔보죠. 혹시나 코르키 이성되면 또 쓸 수도 있으니까 잘하면. 어, 코르키 패요? 근데 지금 당장 이성작 팔기 좀 아까워서 차라리 다음에 섞어준다면 워익 정도? 지금 카밀도 이성이라 도전자 섞어줘도 좋거든요. 일단 요런거 먹어주시고 에코 이러면 혁신가 빌드 좀더 쓰는게 좋겠죠? 일단 팔게요. 자, 여기서는 과감하게 레벨업 해주고요. 연승 5연승이니까 계속 5연승 유지를 해주는 게 좋아요. 그래야 3원씩 공짜로 이자가 들어오죠. 일단 이번 상대도 찬란한 서풍이라 서로 약간 피하고 피하는 느낌? 이건 제가 이겼죠? 너무 좋습니다. 일단 이자 보고 싶으니까 요거 팔도록 할게요. 당장 필요 없죠? 이런 식으로 당장 쓰는 거 빼고는 팔면서 좀 나중을 생각해서 돈을 모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즈리얼 혹시 모르니까 사보고 마무리. 여기서 갑자기 혁신가의 심장이나 상징 같은 거 떠주면은 그냥 바로 7혁신 노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7렙 때는 뭐 그냥 3화학 정도? 아, 카직스야 제발 절로 가. 아, 이분이 지금 다른 태생이라 좀 세거든요? 제발. 모렐로가 묻어있네요. 좋은데? 한 번 더. 그렇지, 이겼다. 이쁘게 창 스킬 한번 써주면은 둘 다 죽이죠? 얘 왜 안 죽어? 아니, 모렐로가 안 묻었나요 방금? 버그인가? 이거 팔게요. 와, 잠깐만, 진짜 여기서 뜬다. 자, 믿음으로 돌려. 나이스. 이렇게 혁신가 나오면 그냥 7혁신가 하면 되는 거예요. 너무 쉽죠? 자, 혁신가는 그러면 이 친구 줄게요. 이건 이성작한테 줘야 이 친구의 체력이랑 공격력이 더 올라갑니다. 얘 주고
이거 다음에 그냥 뭐 암살자도 섞이는 요걸 섞어주면 신호진 진짜 알차죠? 나 오역신과 곰이 빨리 나오면은 또 중반 피관리가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이 판은 피관리 되면서 계속 50킴 유지하면서 8렙까지 빨리 간 다음에 제이스까지 잘 찾아주는 걸로 진행해 볼게요. 곡궁 지팡이 벨트 갑바 아무거나. 자, 이러면은 여기서는 벨트 먹고 모렐로 노릴게요. 자, 모렐로 하나 주시고 이제 이템을 대거 미즈리얼 하나 넣어놓죠. 그리고 레벨업 천천히. 무리해서 안할 겁니다. 저는 무조건 8렙을 빨리 가서 제이스를 빨리 찾을 것만 생각할 거예요. 헤헤헤헤. 이러고 지면 레전드. 여기는 상대가 탈론을 띄웠으니까 제가 무조건 안 지죠. 이런 식으로 석궁 활용해주면서 진행하면 좋을 것 같고. 자, 이즈리얼. 좀 이따 이거 갈아줘야 돼서 사가면서 가야 되죠. 레벨업 두 번. 이러면은 이제 어차피 1원 손해죠. 이러면은 해도 돼요. 어차피 확실히 세지는 사마화학 이 암살자가 생기는 거니까 1원 손해 때는 해도 되는 겁니다. 자, 이번 상대 이즈리얼. 이분도 혁신가죠? 자가복구가 있으면은 진짜 좋은데, 진짜 나중까지 가서 이분이 체력신가 맞추면 제가 지긴 할 거예요. 자가복구 차이로. 자, 이렐리아도 사가면서 가보죠. 근데 이 판은 스태틱도 있고, 템이 좀 요런 거라, 그냥 세라핀이랑 오리아나만 키울 수도 있고요. 갑자기 여기서 진짜 AD 딜템 쪽이 잘 떠준다. 그러면은 그냥 이렐리아 하는 거고. 뭐, 카직스나. 자, 템 먹어주시고, 곡궁곡궁, 바빠. 일단 거학 하나 만들고 이거 벤시 하나도 그냥 뺄게요. 그리고 꼭 넣어. 자, 이번 상대도 좀 세거든요. 지금 2등분이신데 3쌍발 중반 타이밍에 쌍발총 빌드업이 좀 되게 좋거든요. 역시 졌네요. 이분은 전투 증강체도 좋은 거 있죠. 자, 트위치 사주시고 레벨업. 자, 지금 레벨업을 하면은 30원 좀안 되게 돌릴 수 있는데 그걸로 제이스 절대 못 찾습니다. 그냥 무조건 두대더 맞고 50원 돌릴게요. 이분 나름 잘 뽑으셨다, 지금. 삼성작도 있고 징크스까지 있네요. 자, 살만한 거 11호도 사보죠. 혹시나 뭐 쓸만한 거안 되면은 11호 딜러로 쓰면서 용가리 써도 되는 거예요. 그렇지. 카직스 녹여. 이겼다. 아까의 복수를 하는 중이요. 다른 태생이지만 잘 이겼죠. 일단 음전자 먹어볼게요. 자, 이 친구 팔고, 자, 레벨업 하고, 자, 리롤. 7코 안 씁니다. 진. 세나? 11을 정리할게요. 아, 지금 쓰고 싶은 게 많아가지고, 좀, 리롤 많이 못 돌렸는데, 지금 좀만 더 하자. 한 번. 제이스. 오케이, 다음 턴에 계속. 이즈리얼, 아, 얘네 다 가져가고 싶은데. 일단, 요렇게. 지금은 웬만하면 딜러를 진으로 쓰고 싶긴 합니다. 자, 여기서는 천축 하나 먹을까요? 그래도 피읍템이 없어서 있으면 좀 좋을 것 같은 느낌? 제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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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이스. 아, 안 떴네. 일단 이번 턴도 이긴 것 같고, 제발 제이스만 떠주세요. 50원 돌렸는데 일단 한 마리도 안 떴죠? 제발 나와야 됩니다. 제발. 자, 뭐 뜨진 않았고, 여기서 뭐 뜨는지 볼게요. 자, 갑바. 스님 필요 없고. 에코 2성. 리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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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발 제이스 한 마리만. 와, 감사합니다, 진짜로. 일단, 이즈리얼 올려야 돼.
일단 요렇게 마무리를 하는 걸로 하고요. 소풍 줘야 되네. 더 먹어 그냥. 어항 때릭. 제이스를 앞에 둘까? 그냥 제이스 앞에 두고 버결이랑 바고일 하나 주죠. 어? 죽었네? 그런 다음에 지금 라위가 없어가지고 반각해주면 좋거든요. 그걸 생각한 거예요. 이거 리롤 더 돌려서 진 2성까지는 찾아줘야 됩니다. 진 2성까지 찾을게요. 진 한 마리만. 진 한 마리는 솔직히 쉽죠?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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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하다. 진 한 마리가 안 나오네. 자, 이번 상대 탈론 만나는 거 예견으로 알아서 용을 아래로 내렸습니다. 이러면 거의 안 지죠. 이겼습니다. 이래서 예견이 좋아요. 예견이 없었으면 그냥 앞에 놨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진은 언제 뜰까요? 아 나이스. 이러면 이제 9렙 가는 거예요. 용가리까지 뽑고 템줄 메인 딜러들 이성작을 했다면 이제 9렙 가시면 됩니다. 제이스는 확률이 낮기 때문에 9렙 가서 노려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9렙 가서 그냥 무난하게 바위 같은 거 좋은 거 넣어서 삼지팽을 넣어줘도 되고요. 뭐 그건 상황에 따라서 나중에 정하는 걸로 할게요. 자, 이번 상대 요들 과연 어떻게 싸워질지. 용가리 뻥. 진 2성이라 고학도 있고 나름 잘 잡거든요. 나이스. 녹여주면 돼. 잡아주고 한 번만. 아 요들 좀 세다. 근데 혁신가 있잖아 여기. 아 저기가 먹네. 주검 하나 챙길게요. 자, 메인 딜러 템 하나 더 챙겨주시고. 자, 이번 상대 6비전 쌍발총 덱. 근데 메인 딜러가 지금 프로킨데요? 이거 무조건 이겼지. 지면 말이 안 돼요. 아직 이분이 9레벨을 찍긴 했지만 옥고 이성이 안 돼가지고 밸류업을 못하신 것 같습니다. 자 실코는 안 쓸 것 같고요. 아 바꾸는 거 보고 못 바꿨다. 바꾸는 거 보고 아 늦었구나 하고 바로 내려놨습니다 그냥. 자, 이번 상대 오역신과 징크스 이성덱. 너 왜 일로 떨어져 징크스야. 죽여. 질리언 좋았다. 자 레오나 필요 없고. 자 루시안 필요 없고. 얼심은 그냥 에코 주면 되겠죠? 신지드 이성이고 질리언 이성이고 살 거 바이. 일단 이번 상대 육료들. 아 또 피하셨네. 자꾸 피하시는데. 던져. 일단 백스를 던져버렸습니다. 이분들 계속 서풍 피하려고 하니까 그냥 완전히 저도 심리전으로 해야 되긴 해요. 와 괜찮죠. 천상의 축복도 피읍으로 좀 버틴 거예요. 자 살 거 없고 레벨업. 이제 9렙 가서 뭐 요거 넣고 버티다가 요걸로도 안되면 뭐 다르게 바꿀 생각을 또 하겠죠. 뭐 예를 들어 여기가 마법들이 많으니까 뭐 그냥 3강화를 섞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도 되고요. 일단 침장도 피했고 빅토르도 맞췄습니다. 서풍. 저는 찬란한 서풍이죠. 이번 상대 조합 뭐였지? 사비전? 사비전 밸류덱. 자 빅토르 터졌고 뻥 뻥. 어? 어디 가셨지? 자 레벨업 착착착. 저 그래도 제이스 2성 찾고 싶으니까 돈 좀 여유 있을 때 갈게요. 그냥 다음 턴에 가죠. 다음 턴에. 이거 그냥 용가리 띄우면 되거든요. 시력신가 했으면 그냥 용가리 띄우면 됩니다. 진짜 쉬워요. 그럼 일단 CC기 안 맞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나는 CC기를 주고 상대방은 이제서야 내려와서 마나 채우고 이러면 웬만하면 안 져요. 자 이겼죠.
아, 윤갈이 살아나는 거 좀 그런데, 근데? 아, 와, 싫고 궁금하다써. 설마 지진 않겠지? 와, 질 뻔. 어? 아니. 어, 이러면 레벨업 했지. 자, 일단 요렇게 너무나도 쉽게 혁신가의 상징 같은 게 떠졌을 때는 여유롭게 하시면서 1등까지 너무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쉽죠?